못들 아느냐? 어서 숙빈 마마를 체포해라. 예. 숙빈 마마를 체포해라. 뭐라는 기냐? 영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냐? 네, 이놈들! 저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감. 저들은 지금 이곳에 제 명에 따라 영감을 잡으러 온 것이니 말입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가? 어서 죄인을 잡아들이게! 예! 나라! 나라, 이놈들! 나를 체포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영감, 이놈들! 이놈들이 실수한 게냐?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내 놈들이 잡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숙빈이다! 중견마마께서 내 집 표신을 써 숙빈을 잡아들이라 하명하신 것을 어찌 모르단 말이냐? 내 집 표신이라? 혹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감? 숙빈 마마, 도순자, 대체 이게... 그렇습니다, 영감. 중전 마마께선 영감의 말씀대로 오늘 레즈 표신을 써 세자저하를 모해한 죄인들을 잡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병조참판 장무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중전 마마께선 나를 잡아들이라 하셨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중전 마마께서 내리신 내 집 표신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중전 마마께서 그런 하명을 내리실 리가 없단 말이야. 그건 거짓이야. 가짜란 말이야. 아니요. 마마. 내가 내린 거요. 그것은 분명 내가 내린 내 집 표신이요. 중전 마마. 마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어찌하여 마마께서 소신을? 병조 참판은 어명을 받으시오. 중전 마마! 내 말이 들리지 않소! 대감, 중전 마마께서 병조 참판을 잡아들이라 하셨다니! 무슨 일이 어찌 돌아가는 겐가? 지금 그게 말이야 되는 소린가 말이야? 저희도 어찌된 영문인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숙빈이 강교한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합니다, 대감. 놔라, 이놈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는 것이냐? 여감, 여감! 어떻게 된 것이냐? 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수를 쓴 것이야? 대체 무슨 작당을 한 것이야? 수라면 영감께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되려 나한테 물으시는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감 같지 않다 했던 내 말을 기억하십니까?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쫓아 무엇이든 서슴지 않으면서 그런 것이 힘이고 그런 것이 정치다. 아니요, 영감. 그런 것을 벌하는 것이 진짜 정치입니다. 정치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정치야말로 가장 진심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영감께선 무엇이 진짜 힘인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다고 이제 와서 날 올가맬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증험이 있어? 이제 와서 내가 한 짓이라고 덮어씌울 증험이 있느냐 말이야! 결국 죽는 건 마마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마께서는 세자저하를 모해하라 했으니까 말이야! 설마 아직도 내가 영감의 그 숨겨진 뜻을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 여기십니까?
마마, 병조참판은 어찌하고 있던가? 뜻하지 않은 일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테지. 일이 일이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 나 또한 숙빈이 나를 찾아와서 전하의 선의일지를 알려줄 때까지 이 일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때까지 난 병조참판 장무열의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네. 마마, 어찌되었든 큰일 날 뻔했네, 숙빈. 사실 마마의 출국명을 받는 순간 소희는 다급했습니다. 중전 마마. 마마, 숙빈 마마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마. 혹 소인의 출궁을 결정하신 것, 그것은 장무열 때문이십니까? 하여 여전히 제가 세자저하를 모해하고 있다, 그리 여기십니까? 마마, 어젯밤 소인이 미처 올리지 못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마, 전하께서 선의를 하려 하십니다. 세자저와 연인군 모두를 살리기 위해 전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뭐라고? 선의? 그걸 병참이 알고 있습니다, 마마. 그러니 지금 병참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세자저하를 모해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인군이 장차 병참을 위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숙빈! 이보게 숙빈! 병참이 저의 출궁을 바란다면 분명 뜻한 바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출궁을 하여 병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러기에 앞서 소인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주실 순 없으십니까? 부디 소인의 간청을 헤아려 주십시오, 마마. 그렇게 잠시나마 소인에게 시간을 주실 순 없으십니까? 마마, 빠른 시일 내에 소인이 병조참판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겠습니다. 어서 이것을 마마께 전하거라. 예. 이는 감찰부 나인들이 제 명을 받아 찾아낸 것입니다. 이 기로한 의계를 보시면 처음 세자저의 행차는 교동과 탑등을 거쳐 연합왕 기로소로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마. 뭐라고? 헌데 어젯밤 그 경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차의 길은 오늘 제가 이현궁으로 가려는 경로와 일치합니다. 분명 그 길에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병참이 숨기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마마. 마마, 저들이 도주하기 전에 속히 잡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말입니까? 예. 내지 표시를 내리십시오. 그것으로 숙빈 마마, 군 마마, 그리고 그 측근 모두를 체포하라 하명하십시오. 내지 표신? 예. 아직 세자저하께서 환궁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이 궐에서는 중전 마마께서 내리시는 내지 표신이 곧 엄명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마. 저들이 도주하기 전에 서둘러 저들을 세자저와 시혜를 모의한 혐의로 잡아들이셔야 합니다. 마마! 마마...
충전 마마, 어찌하실 것입니까? 도승지 영감인 내지 표신을 받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마, 저들이 도주하기 전에 속히 잡아들이셔야 합니다. 분명 그 길에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병참이 숨겨둔 것은 그것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마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대체 누구의 말을? 그때 내가 왜 그리 결단을 내렸는지 나도 모르겠네. 왜 자네가 아닌 병조참판을 잡아들이라 했는지 말일세. 다른 사람도 아닌 자네가 세자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말, 그게 터무니없는 속임수일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심인 것 같았네. 거짓 같지가 않았어. 마마, 그러니 꼭 증명해 보이기, 숙빈. 그 거짓말 같은 진심이 사실이란 걸 말이네.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소인 마마께서 주신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